정의당 광주시의당이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비리와 관련해 광주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붕괴 사고 이후 재개발 지역을 자체 점검했고,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 선정부터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관여해 조합원을 불법으로 모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전역 40억 곳에 이르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 선정부터 조합 설립, 인허가, 공사 시행 과정 전반에 이르는 곳곳에 부정과 부패, 비리와 불법이 독버섯처럼 켜켜이 박혀 있다는 점이다. 또한 행정이 조합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권 개입 문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